어때요? 나랑 좀 어떻게 안면이 있죠?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우리 언제 봤죠? 제가 아마 네, 세븐틴 연습생 때 깜짝스럽게 네, 등장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때 제가 세븐틴 연습생으로 네네. 있을 때 제가 지난주에 세븐틴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그쵸. 사무엘이 제일 그때가 애기였을 네, 때였어요. 그죠? 제일 막내였습니다. 제일 막내 때 네. 가서 이렇게 뭘 가르친다고 뭐 저도 선생님이셨나봐요. 예, 저도 아니 그때는 진짜 꼼꼼하였어요. 네 그때 아 뭐 제 입으로 하기 좀 그런데 그때 쪼그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커서 보니까 뭐 되게 아까 인사했는데 나보다 크더라고요. 나보다 아니, 키가 굉장히 네. 아니 사무엘 하면은 또 우리 세븐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연습생 생활을 또 거기서 했는데 잠깐 보긴 했었죠. 네네네. 저도 너무 귀여워서 아 그때 그 완전 애기 때 너무 귀여웠던 맞아요. 게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뭐 형들이 거의 뭐 육아일지 수준으로 업어 키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건 진짜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거의 진짜 물론 인원이 많지만 그 인원만큼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네 진짜 네네. 그래서 정말 수행해서 진짜 행복했어요. 그때. 와, 네. 아, 연습생 숙소 생활 네. 같이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그때 형들한테 진짜 감사한 게 많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솔로 데뷔를 하면서 형들을 음악 방송에서 만나다 보니까 네네.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형들이 이제 가끔 얘기하는 건데 징그럽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네, 성장을 이렇게 해서. 성장하니까. 그리고 이제 예전에 우지 형이 네. 네. 네, 저에게. 그때 연습생이었을 때 네. 그때 이제 아무래도 통통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장난식으로 얘기했는데 넌 키는 절대 안 큰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요 왜요? 약간 장난삼아? 아, 네 왜냐면 이제 왜냐면 본인이랑 키 비교를 막 했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춤을 네. 추다 보면 키가 안 큰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믿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다시 형을 만났는데 네. 이제 제가 네, 넘어가지고 그랬구나. 네. 네. 아니 근데 멤버들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형들 이렇게 참 보면 지금 네. 또 다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숙소 생활했을 때 뭐가 제일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아, 뭐 네. 물론 같이 자는 것도 기억에 남는데 진짜. 아침에 뭐 그 쭉쭉이도 해줬다는 뭐 그런 얘기도 또 막 있고 토스트 구워서 오빠 우리 맞아요. 애기 빨리 맞아요. 학교 보내야지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그거 진짜인데 저는 진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다 같이 저녁 먹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가족이네요 네 근데 그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뭐 힘들었던 거 아니면 뭐 그렇죠. 재밌었던 일을 이제 한꺼번에 다 같이 모여서 얘기했던 게 제일 아직도 기억에 남는 네. 맞아요 네, 세븐틴이랑 함께 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사진도 있어요 네, 어머 아 너무 귀여워서 나 기억 남거든 저때 머리 네. 길고 살짝 꽁지머리 묶어서 맞아요 그때 머리 길었죠 아이고 네. 정말 그때 저때 키만 작았지 인물은 뭐 그때도 너무 잘생겼었네요 아니 그때 그 얼굴 그대로 큰 거라니까요 얼굴 크기부터 뭐 귀여워서 형들이 많이 놀리면서도 뭐 챙겨줬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저기 호시가 엘리베이터 에피소드 뭐 올린 게 있어요 아 페북에 그게 호시 형이 아니고 승관이 형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랬구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텐데 호시 형이 아니고 승관이 형이 이제 연습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네 이제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귀신 얘기를. 네. 근데 저는 귀신 진짜 싫어요. 네. 진짜 싫어해가지고 그 한마디에 이제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아. 저희 지금 글이 네.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엘리베이터를 혼자 탈 수 있는데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를 불렀어요. 밑에 층까지 내려와서 저를 네네. 데려다 달라 해서. 근데 이제 그때 엄마가 밖에 나오는 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승관이 형이 저한테 그렇게 귀신 얘기 해준 만큼 다시 네 저희 집까지 네 안전하게 모셔드렸습니다. 어린 날 세븐틴 멤버들이랑은 연락해요? 세븐틴 형들도 바쁘다 보니까 연락 안 되고 음악 방송에서 많이 만나요. 아 만나서 네. 만나면 또 이렇게 네, 서로 맞습니다. 안부 주고 받고 하는군요. 네 사무엘 비슷하긴 한데 저는 제일 놀랐던 게
베트남이었습니다. 오, 베트남 때 제가 그때 마마를 하게 됐는데 네. 제가 딱 공항 도착하자마자 어우 너무 놀랐어요. 그때 세븐틴 형들이랑 같이 도착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께서 왔는데 이제 차를 타서 이동을 하는데 창문 밖에 딱 보자마자 어우 많은 분들 오토바이 타면서 그러니까, 따라오더라고요. 아주 처음으로 베트남 분, 그 팬분들께서 오토바이를 탈 정도로 그렇게 계속까지 따라오고 아, 좀 그리고 있으셨구나. 네 그리고 이제 잠깐 차가 멈출 때 창문 이제 두드리면서 네, 되게 그 네 그 저를 좋아한다는 그